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오늘은 액세서리 쇼핑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이미 착장이 가벼워져서 액세서리는 진짜 구비해뒀어야 하는데 컨텐츠 찍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직 구비 못하신 분들은 제가 주목하는 거 어떤 게 있는지 쭉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액세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괜찮은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할 예정이니까 실물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월간 호수픽 때 리뷰도 할 거니까 그 점 참고해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액세서리가 살만한지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기본 가성비 액세서리부터 살펴볼 건데 블레스듀블렛은 제가 가성비 액세서리로 매번 추천해 드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은은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실버 목걸이죠? 물론 같은 실버라도 퀄리티는 분명 다르지만 입문으로 구매했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런 목걸이라 보시면 됩니다. 얇은 두께라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데일리로 매일매일 쓸 수 있죠. 코디도 크게 안 타는 목걸이기 때문에 깔끔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시크한 느낌 그런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목걸이 가지고 있으면 계속 쓰겠죠. 그리고 더 가성비로는 이 클래식 체인 목걸이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딱 기본 가격이 16,000원이라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건 다크 그레이도 좀 괜찮아요. 유화 작업이 들어가서 좀 묻어나올 수 있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렇게 컬러가 차분하게 들어갔을 때 빈티지한 맛으로 너무 저렴해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괜찮다 생각이 드는 액세서리고 컬러 좀 어둡게 구매해서 광택감을 좀 죽이는 느낌으로 구매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본 목걸이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기본 반지인데 블레스듀블렛이 가성비 반지도 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빈티지한 느낌의 반지인데 무난하거든요. 그렇게 막 코디도 안 타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코르코어라는 브랜드도 기본 반지는 가성비로 잘 내놓거든요. 그래서 블레스듀블렛이랑 마찬가지로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기본 반지인데 보시면 이거 말고 여러 가지 그냥 기본 반지들이 많아요. 실버로 제작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버와 아닌 서지컬 스틸로 제작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는 제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알렌느 액세서리 볼 건데 알렌느가 액세서리를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아요. 근데 가격도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이런 비즈 팔찌가 요즘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카테고리라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기본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점이 이렇게 실버 느낌의 체인 팔찌랑 같이 믹스가 되니까 부담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비즈로만 되어 있으면은 호불호가 그만큼 많이 갈릴 텐데 이렇게 실버랑 같이 믹스되면서 데일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괜찮다고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렌느가 근데 그건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근데 뭐 가격대가 이 가격대에 이런 디자인으로 뽑는 브랜드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감성이 워낙 좋게 뽑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도 정말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요즘 젠더리스한 그런 옷들이 정말 많이 선보여지면서 목걸이, 액세서리에도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틴킴 그런 브랜드에서도 진주 목걸이가 인기가 많던데 송민호님하고 권지용님이 진주 목걸이 정말 많이 착용하면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소비층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알렌느에서도 이런 진주 목걸이가 출시됐는데 메탈이랑 같이 믹스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름 소재 느낌이 나는 시스루한 느낌, 딱 젠더리스한 느낌의 아이템들이죠. 이런 반팔 셔츠가 아니더라도 시스루한 느낌의 원단감은 요즘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원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펀칭 니트 카라티나 이런 시스루한 느낌의 반팔 셔츠 이런 아이템들을 좀 주로 입으신다면은 정말 잘 붙일 수 있는 아이템이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더 아이덴티티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건 좀 최근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그런 액세서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에스닉한 무드의 목걸이인데 확실히 이런 디자인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보니까 되게 눈에 띄었는데 또 이걸 코디로 활용한다 생각했을 때 부담 없는 캐주얼한 스트릿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포인트로 가져가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컬러감이 들어간 심플한 무지티만 해도 이 목걸이가 은은한 포인트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것들이 좀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느낌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쉽게 매치가 된다. 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보고 싶고 초록색 컬러감 있죠? 이런 그린 컬러감이 들어간 아이템이 있다면은 이 목걸이를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 뭔가 센스적으로 돋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브로치인데 이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크기가 좀 큰 브로치입니다. 가방에 달린 거 보고 크기가 좀 체감이 됐는데 확실히 기본 데일리 백팩에 이런 브로치 하나만 달아줘도 느낌이 확 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구매해 볼만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착장 보시면 디테일에 있어서 포인트가 좀 확실한 그런 아이템들로 매치해 줬잖아요. 그래서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느낌? 이런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브로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폼이 좀 좋게 뽑히는 브랜드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와일드브릭스 살펴볼 건데, 제가 캐주얼룩을 좋아하다 보니까 와일드브릭스는 가성비 액세서리로 꼭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도 주목해볼 예쁜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이 키링은 보시면 좀 웨스턴 무드로 나온 그런 키링인데, 가방에 이렇게 심플하게 달아도 좋고 바지 벨트고리에 달아도 부담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데님 팬츠랑 이 브라운 컬러 조합이 워낙 좋다 보니까 평소에 아메리칸 캐주얼 느낌, 웨스턴한 느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웨스턴 넥클레이스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까 키링 제품의 목걸이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가격이 크게 부담 없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크기가 은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이런 부자재들의 조화가 가격 대비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와일드브릭스 체인 팔찌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제품이에요. 퀄리티가 가격 대비 좀 괜찮게 나온 그런 기본 체인 팔찌라 부담 없이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그런 팔찌 찾으셨다면 이 제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격대를 살짝 올려서 퀄리티가 좀 있는 브랜드를 살펴볼 거예요. 노스웍스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빈티지한 느낌의 실버 액세서리 정말 잘 뽑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볼 건 기본적인 체인 목걸이인데, 이거는 워낙 기본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부담되진 않아요. 보시면 이런 질감 처리, 컬러감 워낙 예쁘게 나왔고 실제로 봤을 때도 딱 느낌이 있는 그런 목걸이니까 기본인데 실버로 된 제품 찾았다면 한번 이 제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 들어간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잘 나왔거든요. 노스웍스 이런 깃털 목걸이로도 되게 유명해요. 이런 원석 들어간 것도 퀄리티가 실제로 보면은 되게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적당한 포인트 줄 실버 목걸이 찾았다면은 이 제품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디자인도 좀 잘 뽑혔더라고요. 체인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살짝 특이하게 들어갔고, 이 중간에 원석이 들어간 게 좀 센스 있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팔찌도 잘 뽑혔어요. 방금 목걸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석 들어가면서 직사각형 모양의 체인 팔찌인데, 이것도 좀 감각적이면서 너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팔찌 지어서 아 이것도 너무 끌리더라고요. 감각적인 데일리 팔찌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뱅글 제품도 잘 뽑혔는데, 이 제품은 팔찌 같은 걸 좀 차는 게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툭 걸치는 느낌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무늬가 좀 부담 없이 잘 나왔거든요. 굵기도 그렇게 막 두껍지도 않고 데일리하게 또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지도 좀 잘 나왔거든요. 노스웍스는 좀 그렇게 걸을 타선이 그렇게 없는 액세서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 좀 오래 쓸 그런 액세서리를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는 제가 짚은 아이템 아니어도 다른 액세서리도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블랫도라는 브랜드의 반지를 살펴볼 건데, 여기는 제가 실물로 처음 보고 알게 된 브랜드였는데 여기 정말 괜찮게 잘 뽑습니다. 퀄리티가 확실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추천드리려는 건 되게 데일리한 디자인이지만 그 외에 퀄리티 있으면서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반지들하고 팔찌들이 정말 많거든요. 목걸이도 많아요. 가격대가 확실히 그만큼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사서 정말 오래오래 쓸 그런 액세서리 찾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찌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것들은 가격대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방금 짚었던 반지도 그렇고 이런 반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격대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서 좀 퀄리티 있으면서 확실히 예쁜 액세서리 브랜드 찾았다 하시면은 블랫도 살펴보세요. 이런 것들은 진짜 부담 없이 어느 코디에나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살펴본 액세서리 말씀드렸는데요. 다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어떤 제품 구매해볼지 너무 고민이 되고 있어요. 제가 되도록이면 다 실물 보고 좀 추천을 드린 그런 액세서리 위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든 그런 제품이 있다면 골격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바!